상처가 빨리 낫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. 회복을 빨리 하는 것도 모발 하나하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헤어라인 수술 후 병원에서 받는 사후 관리가 생착률에 중요한가요? 질문 주셨습니다. 생착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. 근데 간접적으로 약간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. 왜냐면 이제 수술 자체가 잘 됐을 때 이제 생착률에 관계가 있겠죠. 근데 상처가 빨리 낫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. 회복을 빨리 하는 것도 모발 하나하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크진 않더라도요. 그래서 병원에서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하진 않지만 병원이 아무래도 좀 더 전문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. 뭐 샴푸라든가 우리가 그 상처 치료하고 드레싱이라고 하죠. 그런 거 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사후 관리를 가능하면 병원에서 받으시는 게 뭐 아주 조금의 생착률이라도 높이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뭐 크게 엄청난 그 차이를 주진 않아요. 그리고 교육을 잘 받으셔서 집에서 하시는 것도 잘만 하시면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잘 교육을 잘 받아서 집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가능하시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거를 권해드리죠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웨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